이번엔 3년? 모든 건 너 혼자 결정하고 나한테 최종 통보만 한다 이거지? 이제 나하고 이별식만 치르면 되겠구나. 응? 도대체 뭐가 너를 여기서 자꾸 내모는 거니? 내몰다니? 내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한 건데 왜? 그래, 네 스스로. 네 속에 있는 뭐가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냐고. 너의 공부? 일? 아니.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. 그리고 김승빈지 프랜시스인지 하는 그 친구는 왜 왔어? 서핑 장비 시장 조사하러. 그리고 하경이한테 프로포즈하러. 올라가는 거야. 왜? 이별식 따위 필요 없어. 그냥 가면 되는 거야. 각자 제갈 길로. 안 그래? 어? 그래. 그래. 뭘 만드시는 모양이죠? 예, 예. 앉으십시오. 인사드리러 왔어요. 아, 인사를 무슨. 근데 언제 오셨어요, 정 선생님? 일주일 전에 왔어요. 23일 아침에 떠나요. 예. 이번엔 아주 떠납니다. 아니, 뭐요? 근데 작품을 새로 만드신 모양이죠? 아, 예. 아, 이거 뭐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어디 출품하라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. 오분살인이라. 이 원작자 극본 쓰기 하려고 무진애를 썼는데 말이죠. 아이고, 얼마나 입이 아프셨을까. 정 선생님보다 더 즐긴 사람이 있더군요. 제가 결국 죽음 알았습니다. 예약 확인하려고 하는데요. 23일 10시 출발 뉴욕행이요. 아, 저 K2016 두 사람. 정성희. 아, HI가 아니고 HEE. 그리고 또 하나는 유하경. 아, 돼 있습니까? 네. 그럼 재확인할 필요 없죠? 네, 감사합니다. 언제 떠난다고 했지? 23일. 모레면 결국 가는구나. 하경아. 응? 그때 또 공항까지 바래다 줄까? 싫어. 됐어. 그럼 우린 여기서 끝이야. 응. 집까지 바래다 줄까? 됐어. 영호야. 우리 그냥 여기서 헤어지자. 그래. 잘 가. 너도 잘 있어.